자, 이건 어떻습니까? 최 선생님, 최순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에게 컨펌했나요? 대통령이 보낸 문자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검찰 역시 금요일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검찰은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관련해서 몇 가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대통령이 국정을 일개 민간인에게 결재받아 운영했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아, 오늘 숙제는 부모님과 꼭 상의해서 써오도록. 자, 검찰이 설명하는 겁니다. 황순욱 차장님. 네. 이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검찰에서 확인된 문자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금 전화기에서 나왔는데 정호성 그 전 비서관 전화기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네. 최 선생님에게 컨펌 받았나? 즉 확인 받았냐라고 네. 묻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최 선생님은 누가 봐도 지금 최순실 씨가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라는 호칭 때문에 또 오늘 하루 종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네. 대통령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은 그럼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호칭은 또 달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촌 형부인 김종필 전 총리에게도 네. 형부라고 안 부르고 사석에서도 총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안봉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최순실 동생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아니면 뭐 최순실 씨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이러지 네. 못할 것 같으니까 통상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최순실 선생 공직 직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 편하게 그냥 부르지 않았었나.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호칭보다 네. 누군가에게 결재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시 확인해보라고 네. 얘기를 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보면은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4살 차이거든요. 네. 오히려 최순실 씨가 더 어려요. 네. 그런데 어린 사람한테 저기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준다고 하는 거는 네.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선생은 과거에 일제시대에는 독립투사한테 이름을 붙였고 민주화투쟁 시절에는 진짜 그 민주화투쟁에 상당히 공이 있는 사람한테만 선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도 일개 사인인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유경재단 그 유치원 거기에 있는 부설 유치원의 원장하고 네. 한 번도 어떤 직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직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여사 이렇게는 부르지만은 선생 이렇게 참 부르기 어려운데 왜 선생으로 호칭하게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검찰 수사로도 밝혀지기 어려운 대목인데 매우 국민들이 궁금해할 대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이제 예. 뭐 가령 뭐 중요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걸 컨펌 받으러 할 수도 있고 또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인사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번 해외 순방 때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이런 가벼운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아직 과연 어떤 맥락에서 이 문자가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확인받으라 하는 그 내용 자체 이것만큼은 이제 하나둘씩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사전에 확인하면서 한다는 그걸 봤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 최순실 씨한테 모든 진짜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다 지금 지시해서 한다는 게 되니까요. 네. 근데 그 저게 선생이라 했던 것은 저는 그 아까 우리 황 차장 말씀대로 네. 공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직위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기가 아주 마땅찮잖아요. 네. 그 대통령이 더 나이도 많은데 여사라 하기도 뭐하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정호성 비서관한테 말할 때 네. 최순실 선생이라고 한 거지. 또 한편 네. 그러면서도 혹시나 네. 최태민 최순실 네. 이런 식으로 박 대통령이 나한테 뭐 나에게 뭔가를 지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네. 그렇게 한 게 했다면 이건 정말 네. 씁쓸한 장면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에게 금요일까지 나오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한 발 한 발 진척되고 있는 인상이 계속 나옵니다.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대체로 검찰발 기사인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제 이건 뭡니까? 녹음된 얘기인가요? 아, 뭐 정호성 그 전 비서관의 휴대폰은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막 계속 네. 나옵니다. 문자 메시지도 나왔고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녹취가 나온 거 녹음 파일이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참 기도 안 찹니다. 국무회의를 하고 순방을 가는 게 낫겠다. 빨리 국무회의 일정 잡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국민이 잡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또 보고자료에도 회의자료나 보고자료에도 이거 넣고 이거 빼라. 강남 아줌마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네. 그 강남 아줌마는 누구랑 의논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펜싱을 하시다가 유흥업소에서 술을 따시는 그분과 의논했는지 네. 뮤직비디오 감독과 의논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또 최순실 씨나 강남 아주머니가 정호성 비서관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보고서에 관련해서 이건 넣고 저거 빼라.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까 뭐 컨펌 받아라. 그러니까 저 네. 앵커께서 옷에 대한 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물론 그거는 검찰 수사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네. 옷에 간 거는 어서 관할을 하죠. 윤 전 행정관은 이영선 행정관을 합니다. 네. 제2부속실 소속이죠. 만약 그 문제였다면 안봉근 비서관한테 지시를 했을 겁니다. 네. 정호성 비서관은 옷 담당이 아니에요. 문서 담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보면 대통령께서 정호성 비서관한테 최 선생님 가서 컨펌 받으세요라고 말했던 건 연설문 또는 자료 이런 문서에 관한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공무상 비밀 누설인데 만약에 제가 좀 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하게 되면 네. 저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도 저는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검찰은 한 발 한 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쎄요, 이제 금요일 날 뭐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시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과연 이 상태라면 출두를 하게 될지 그건 아직 알 수도 없습니다. 뭐 검찰 수사 받고 특검 또 받아야 되느냐? 최소화해야 되느냐 그랬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혐의랄까 그동안 검찰이 그동안 생각하는 혐의라면 대체 저희가 정리해본 몇 가지 눈에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 대통령의 조사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거는 제3자 뇌물수수하고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53개 기업으로부터 K재단,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내도록 네. 이렇게 강요한 혐의. 그것이 바로 이제 제3자 뇌물수수하고 직권남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은 하나 기본적으로 연설문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밖으로 유출해서 최순실 씨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은 거.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네.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한 거는 이제 저기 뭐야 공무원들의 네. 그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거 말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이 여러 가지 아직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제 많이 궁금했던 것이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다 대통령 관련됐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녹음된 것도 많고 문자도 많았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도 다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 그래서 배신하는 건가? 등 돌리는 건가 했습니다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가 좀 하나둘씩 보이는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 지금 안전수석에 수첩 내용을 메모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만큼이나 네. 진짜 마르지 않게 계속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은 물론이고요. 네. 774억 원을 대기업 총수들과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돈을 또 어떻게 독려하고 기부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라 이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다 적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한테 이제 문화와 체육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권했다는 말은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성 변호사님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저게 그 지금 만종범 전 수석의 저 수첩 네.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네. 이게 그 지금 주범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조금 최순실 씨를 도와주라 정도라고 지금 보였는데 네. 지금 저 수첩에 의하면 대통령이 전부 다 하나하나 얼마 금액까지 책정해가지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고 안종범 수석은 그걸 시행했을 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안종범 수석에게 보냈던 여러 가지 혐의가 대통령이 직접 행하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제3자 뇌물 제공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직권 남용도 이제 안종범 수석이하고 대통령 거기 지시한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네. 실제 직권 남용도 대통령에게 직접 칼날이 향해지겠죠. 네. 그런 걸 알고 네네 말씀하시죠.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요. 네. 자기 자신 공무원이 다른 사람한테 네. 돈을 갖다 주라고 한 것이 제3자 뇌물죄거든요. 지금 현재 검찰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이 재단에 돈을 내도록 거기에 즉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돈을 받은 측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거는 지금 일부만 최순실 씨가 쓴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그리고 7월에 각자 7개 기업의 총수들을 만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걸 어떤 민원이 있느냐 얘기 듣고 이 돈을 내달라고 해서 저것이 낸 것인데 네. 과연 그 재벌들이 최순실 씨나 K재단, 미르재 스포츠 대단만 그것만 보고 과연 돈을 받았을 것인가? 오히려 재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저 돈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오히려 최순실 씨는 대리인에 불과하고 관리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을 직접 받은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분의 변호사가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소수설에 속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생각은 제 얘기에 오히려 더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 안 하는데. 아, 그런 제 대통령이 근데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가 쭉 과거의 대통령을 보면 처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어땠을지언정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역사랑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내가 꿈꾸는 그 모습이 되도록 할까 고민한다고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돈 모금한 모습을 액수도 지정하고 기업체를 했다는 것이 과연 믿겨질지 일단 기록이 다 나왔거든요. 증거로 예.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걸 검찰이 만약에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누가 수혜자고 어떻게 결국은 쓰여지게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을 한다면은 뇌물죄 적용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신동민 회장이 마지막으로 7명의 총수 가운데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았죠. 16시간이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이제 두 달 전에 벌어졌었는데 그 이후 2개월 만에 지금 이 대통령의 개별 면담, 비공개 개별 면담 의혹과 관련해서 신동빈 회장이 어제 오후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뭐 주차장에서 기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고 인터뷰를 시도를 했지만 네. 급하게 완전히 까맣게 썬팅된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그냥 빠져나가서 어떤 의견이나 심정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 수사 이제 검찰이 칼을 벼리고 있고 또 특검법도 이제 통과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고강도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될 상황 예고되고 있습니다.